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나다. 오늘은 순천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정원 박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만희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장님 모시고 앞으로 남은 박람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가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걸쳐 있잖아요. 뜨거운 여름철에 장마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오거든요. 가을에는 많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원은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이고 우리나라에 이제는 정원이 무엇인지를 자기 생활 속에 끌어들일 때가 되었기 때문에 순천 정원 박람회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이거든요. 34만 평. 정말 박람회장이 그렇게 넓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83개의 정원이 우리 국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원을 보시면 크든 작든 생활 속에 정원을 끌어들일 것이고 정원을 사랑하면서 생활 속에 끌어들이는 국민은 분명히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문화국민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대에 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다 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간이라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라든지 가족, 그리고 특별히 가족의 느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공동체, 함께 오실 수 있는 절호의 무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 관람객이 500만은 넘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목표 인원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오셔야지 하는 내부의 판단 숫자는 400만입니다. 근데 벌써 235만을 넘어섰으니까 틀림없이 500만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오시는 분들이 정원을 그 단순한 굿판이나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거기에 새겨진 의미하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가서 우리 생활을 또 우리 나라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수 있는 찬스니까 꼭 오십시오라고 저는 요구를 하면서 많은 국민이 오실 걸로 믿습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 이름이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거든요. 순천만을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지키자고 하는 뜻의 정원박람회입니다. 순천만의 오염을 받고 많은 국민들이 관광지로서 또는 명승지로서 순천만을 찾아오실 때 그것이 곧 훼손의 발길이 되지 않도록 정원에서 마음과 몸을 추스려서 오십시오 하는 뜻으로 정원박람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 정원박람회를 와서 보시면 순천만의 매력을 동시에 보실 수 있도록 거리는 5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몇 가지 매력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는 무료로 그 100만 평이 넘는 갈대밭만 따져도 70만 평이 넘는 곳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8월 아마 하순부터는 그 무인 이 무궤도차 그러니까 전동차에 6사람까지 탈수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연결하고 모든 손님은 정원박람회에 오시면서 차를 그곳에 세우고 순천만까지는 가지고 가지 마십시다 하는 보이지 않는 매력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이 그렇게 매력 있는 것은 생태계가 살아 있습니다. 세계 5대 연안 습지로 선정되고 람사르 습지로 선정될 만큼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아마 갈대가요, 수도 없이 넓은 평원을 이루면서 바람과 파도와 맞춰서 부르는 소리,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다 환상과 매료에 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종 각양의 바다 생물들이 특히 여러 가지 색깔들의 개라든지 또는 순천이 자랑하고 있는 생태계 또는 식품에 원료가 되는 짱뚱어들이 노는 모습, 그리고 온갖 종류의 철새,
그리고 철새가 너무 순천만이 좋아서 가버리지 않고 텃새가 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 이게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순천만의 매력은 보셔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 오는 숫자가 5%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수하는데, 즉 숫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있어요. 동양 사람들, 특히 저 중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우리하고 구분이 돼야죠. 일본 분들도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쓰는 걸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게 파악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태국 사람들도 꽤 찾고 있지만, 예,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가 그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에 순천만과 정원을 알리는 데에도 의미가 있지만, 예, 국제적으로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개최하는 정원박람회에 이제 한국도 참여하게 됐고, 따라서 한국의 국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국제정원사랑 그 공동체들이, 예, 한국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여행 스케줄이나 또는 탐구 스케줄을 만들기 때문에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인데, 우리가 그 지역경제 차원에서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예, 서로 협력하고 공조하자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면 순천은 물론이고 여수, 구례, 곡성, 심지어 담양, 보성, 고흥까지 모든 서비스 시설에 손님이 북적거리고 숙박 시설이 그 10,000원이 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좋은 박람회예요. 근데 순천 시내로만 손님을 보내는 것은 아무리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더라도 속이 좁은 거잖아요. 그리고 순천만에서 자연의 생명력을 보았으면 또 하나의 생명력인 여수의 바닷가, 그리고 구례 지리산 속의 그 아늑한 산악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보성과 같은 곳에는 그 멋진 차밭, 그리고 그이 해수욕장을 포함해 가지고 바다를 활용하는 데 있어 수범적인 곳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널리 볼수 있도록 저희가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예, 순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커요. 왜냐하면 식당에서 팔고 있는 순천의 그 갈대로 만든 술이 있거든요. 그게 이름이 갈대의 순정이에요. 근데 갈대의 순정 술이 없어요,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식당에서 짱뚱어탕을 찾는 그 외지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짱뚱어탕을 이제 마음 놓고 먹으려고 하면은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만큼 그 보이지 않게 또는 보이게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고요. 지역민들이 만일 그 불만이 있으면 지금까지 조용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그 왕궁의 정원 또 선비의 정원 해가지고요, 꽤 알려진 정원들을 봤어요. 그런데 원래 정원의 기본적인 뜻은, 예, 화분 하나도 정원이고요. 그래서 아파트나 부엌에 한쪽에 화분을 놔두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계속 커나갈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또 창을 열어서 통풍도 시켜주고 또 때로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갖다 놔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정원과 직결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가서 보시면요, 아주 조그만 공간에 정원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83개인데 국가를 대표하는 역사적 정원이 11개가 있고, 또 작가들이 참여해가지고 멋지게 예술성을 살린 정원도 같은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깜찍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정원을 디자인한 새로운 개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보시면 알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정원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꽃의 생명, 잡초라도 풀의 생명, 나무의 생명, 야생 동물의 생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꽃을 꺾어다가 꼽아 놓는 것은 정원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괴롭히는 것도 정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정원의 뜻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7월 말일자로 그 분재 정원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분재는 나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좁히는 거고 자르는 거다,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정원의 개념에 분재라고 하는 하나의 뭐 예술 장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원의 개념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7월 말자로 그 없앴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품었던 아름다움을 찾는 자유, 소위 우리가 10대에 품었던 세상을 나누고 싶었던 그러한 자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새들과 대화를 하고 그 새들과 함께 논다. 또 바닷속에서 고기와 함께 대화를 하고 고기를 품 안에 품어줄 수도 있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명의 그 소중함에 대한 매력,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그 이 자연의 생명이 교감하는 곳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 이것을 정원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우리들에게 정원을 새로이 깨우쳐주고 그 정원을 생활 속에 끌어들이고 정원이 모여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문화를 세계 속에 한국의 향취, 특성, 아름다움과 섞어서 앞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교육시키고 공급해주는 일까지도 함께 떠올리고요. 관광산업에도 이 에코투어리즘, 생태관광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순천만과 순천정원박람회 현지거든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문가를 한 명 파견해가지고 상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뜻도 굉장히 음미를 해봐야 되죠. 답은 모든 국민이 와서 보시고 잃어버렸던 순수를 되찾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한 단계 승화하고 도약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분을 키웁니다. 분재는 싫다고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괴롭히는 건 싫기 때문에 분재는 안 하고요. 화분은 키워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화분에다가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분꽃을 제가 키웠거든요. 집사람이 이렇게 그 쓰잘데없는 것을 키운다고 말하자면 값이 안 나간 걸 키운다고 뭐라고 해요. 저는 밤에 분꽃이 피었다가 그 오전 중에 시드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자기가 키워보면 알 수 있고요. 자기 자식이 소중한 만큼 자연을 창조한 창조주는 잡초 하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이 환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환경의 요소, 그것이 사람이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이 만들어낸 소리가 바람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각종 새소리, 또 저 눈이 올 때라든지 바람이 약간 불 때 대나무 숲 속에 가서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소리를 듣거든요. 이러한 소리를 예술로 만들어낸 것이 음악이다. 그래서 제가 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그냥 1등 하겠다, 잘 살아보겠다, 많이 생산해야 되겠다,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 인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은 심신을 저는 풀어줄 수 있는 예술의 장르로서 음악과 미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침 유능한 지휘자, 그리고 60명이 넘는 훌륭한 단원들로 구성된 민간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음악회에 가서 알고 여러 번 경험을 한 후에 이런 음악회를 키워주고 이런 민간 전문가 단체를 키워주자 해서
자문위원회, 후원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장이라는 걸 맡아서 더 키워달라 해서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말 잘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고전음악 그러면 잠오는 소리, 그 다음에 대중음악처럼 뭔가 빨려들어가지 않고 뭐 아는 것 같기는 하는데 침묵을 해야만 교양이 있는 것처럼 되는 소리,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 WPL에서는 1부에서는 그러한 정통 고전음악, 2부에서는 소위 퓨전음악, 심지어 우리 대중가요까지도, 그리고 기악과 성악을 아울러서 또는 국악과 우리 서양음악을 아울러서 융합시켜서 연주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그 어떤 격식이라든지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음악을 즐기면서 우리 것을 세계화하고 세계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또 다른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좀 기여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관련해서요, 하나 좋은 뉴스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 여름이 되면 찾는 곳이 물이잖아요. 바다를 주제로 막 노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예, 아마도 이 9월 달쯤 이 낙동강에서 그 낙동강을 아름답게 묘사한 이 미술인들과 또 낙동강을 아름다운 문학으로 승화시킨 시인들이 함께 만나서 그 어떤 프로그램을 가질 거예요. 거기에 저는 그 WPL 단원들도 함께 가서 미술과 문학과 음악이 자연의 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물소리를 내는 낙동강에서 한번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순천은 하늘에 순종한다는 지명이 상징하듯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가까이서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산이 아름답고 강이 아름답고 철새와 각종 그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바다에서도 칠면조 또는 함초라고 알려져 있는 그 멋진 생명체와 갈대밭, 제가 표현하기 어려운 자연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 송광사, 서남사를 포함한 우리의 전통적인 불교 문화, 그리고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순천을 가보라 라고 할 만큼 사람을 중시하는 인문학이 그렇게 발달된 곳인데, 이제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정원 박람회가 10월 20일까지 열리고 있는 이 절호의 찬스에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다 제쳐놓고 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점에 착안할 것인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관민을 넘어서 협력하고 각종 영역을 넘어서 융합할 것인가를 와서 보시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잠시의 휴식이 있어야 제2의 도약과 재창조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아마도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도약대를 만들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답은 오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제가 어떤 언어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와서 보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간절히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저에게 알려주신다면 제가 좀 고달프더라도 순천에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또 순천 시민들에게 오시는 분들을 정석껏 말하도록 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순천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순천을 기필코 다시 가고 싶은 곳으로 아마 새로이 이해하고 설정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직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눴다시피 이 순천만은 국제정원박람회가 현재 열리고 있고 또 아름다운 생태로 참 유명한 곳입니다. 앞으로 여름 그리고 남은 가을 이 정원박람회 구경과 함께 또 힐링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